민장 우리 용감 더 조금씩 시원한 시골 시간 질주 전신이 진주상 매여 용경 전부 같이 시원 챈 더 왜 이 셔머 몇년 전부터 처럼
this holiday, you'll be far away, and I'll be alone. So please remember this December to fully charge your phone.
Yeah.
무대였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아, 이제 진짜 마지막 무대만을 앞두고 있네요. 각양각색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친구들 덕분에 정말 시간 가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분위기에서 피나멜을 장식할 마지막 반은 몇 반인가요? 1학년 9반 친구들이 Man in the Mirror라는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세상을 위해 나만도 노력하겠다는 노래 속 가사처럼 서로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는 9반 친구들의 작은 소망을 담은 무대라고 하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무대 시작해볼까요?
장식해준 무대였던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제 아쉽게도 랭귀지페어의 모든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모두 아쉬우시죠? 네! 저도 정말 아쉬워요. 한 학기 동안 준비해왔던 무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만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연습해주신 대여고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층 더 의미 있는 랭귀지 페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끝이 나더라도 랭귀지 페어를 준비하며 반 친구들과 함께 쌓았던 아름다운 추억은 3년 내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랭귀지 페어는 대외고 35기 여러분의 놀라운 노래 실력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학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8학년도 랭귀지 페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요황 임진, 안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사실 1번부터 10번까지 정말 선생님 마음속에는 모두 다 1등이에요. 너무 잘해서 점수를 매기기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결과보다는 우리가 합창 준비를 했던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합창을 준비하면서 서로 친구들끼리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화무니를 이으면서 화합을 이뤘던 게 이 합창 대회의 그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오늘은 다 1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그래도 이제 순위를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위 인기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3위는요. 인기상 3위는 1학년 1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2위 화합상 1학년 7반. 1위 열정상은 1학년 5반.